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학교, 이제, 니네가 자유학기제가 됐지, 그지? 네. 중1 맘인데 아들이 들어간 학교가 자유학기제다. 어머님이 질문한 건 아니시겠지? 그지? 1학년 때 중간기말 안 보지? 알아? 그쵸. 자, 자유학기제라고, 자유학기제라고 자유학년제가 있어. 학기제는 한 학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확대해갖고 자유학년제에서 1년 내내 하는 거는 시범학교만 해. 근데 시범학교 지정 안 됐지? 네. 근데 자유학기제만 한다고 그랬지? 네. 근데 그 전에 자유학기제는 네. 중1, 중2 하면 이때 했어. 2학년 2학기 때 거의. 네? 2학년 2학기 때. 왜 이렇게 했냐면 이유를 설명해 줄게. 네. 중1 들어가면 애들 자리 잡혀야지. 네. 함수. 네. 중2 함수 중요하지. 네. 중1, 중3을 다 연결시키지. 네. 그러니까 여기 빼먹을 수가 없지, 1학기는. 네. 그럼 중1 때 어느 정도 배웠지? 네. 도형. 네. 중3 때 못 하려면 중2 때 조금 공부하고 중3 때 조금 공부하면 이게 채워지지. 수학이 문제 없는 학년이 2학년 2학기밖에 없었어.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되게 많이 됐어. 그런 결과. 아이들을 딱 봤더니 첫 번째 학원에 확 사람이 죽어. 사람이 확 학원에 줄어. 공부 안 해 애들이. 자유학기제가 생기니까. 첫 번째 공부량이 확 줄었어. 학원의 인원이 확 줄었다고. 두 번째 공부하는 애들도 왔는데 자 자유학기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오전에는 학교 수업해 교과서로. 오후에는 활동을 해. 활동을 해. 체육도 하고 자율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동아리도 하는데 자율인데 체육을 해. 체육을 몇 시간 해? 4시간 해. 4시간. 3시간 4시간. 에헤 그렇지 너처럼 애들이. 그래서 4시간 3시간을 체육을 하고 오면 그럼 애들이 공부가 돼? 아 힘들죠. 잠자. 그래서 공부 못해. 자 그러더니 아 그냥 저기 특별활동하러 갔대. 미술관에. 몇 시에 와? 늦게. 보통 땐 3시에 와서 애들이 저녁 먹고 7시에 와. 그리고 또 공부 못해. 잠자서 못하고. 멀리 가서 공부 못하고. 또 하더니 동아리 하는데 쌤 모여갖고 우리 동아리 원들끼리 이거 대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프로젝트 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서 얘기해야 돼요. 또 빠져. 어? 그러더니 이날은 하루하루 탱글탱글 내는데 아 오늘은 좀 우울하고 좀 쉬어야겠대. 그래서 딱 펴. 그래서 보통은 자유학기 전에는 아이들이 3시 정도에 3시 반이나 4시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학원에서 이 공부 시간이 보통 저녁 먹고로 딱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졸려. 잠자야 되고 뭐 활동해서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이 3시에서 6시 사이가 다 붕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7시에 먹고 해야 되는데 얘들이 2학년 2학기니까 체력도 어느 정도 있지? 네. 그래서 7시에서 뭐 학원을 가서 뭐 10시까지 애들이 학원을 갔다고 쳐. 네. 10시 저녁에는 시험을 안 보지? 네. 자. 이게 대다수야. 그렇게 이렇게 노는 애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노는 애. 근데 공부하는 애는 정말 활발해. 체육도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하셨다가 공부해. 활동도 어느 정도만 해. 공부해. 그거 활동 끝나면 바로 와서 공부해. 그러니까 공부량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에 비해서 이 노는 애들도 70%는 했어. 둔산동에서. 그런데 이 노는 애하고 공부하는 애하고 간격이 확 벌어진 거야. 자유학기제가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쭉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 여기서 놀아버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는 애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니네 언제 해? 1학기. 1학년 1학기 때 해. 그러면 또 무슨 뭐를 예상할 수 있느냐? 자, 초등학교부터 공부 준비하는 애들 있지? 네. 초등부터 준비한 애들이 실제로는 초등부터 준비한 애들이 갔다가 중1 때 적응을 못해서 긴장을 해가지고
네. 얘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망친 애들도 있었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얘네들이 올리기 시작했어, 공부하는 애들은. 그지?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초딩 끝나고 공부 준비 안 애들도 내신 뭐 열심히 방학 동안 준비를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잡으면 안 망치고 자리려면 이 정도로 해갖고 별 차이가 안 났어. 이해됐죠? 네. 그런데 이게 안 돼, 이제. 초등부터 준비한 애들은 준비했으니까 탄력이 붙었지. 그래서 1학년 1학기 동안 계속 뭘 공부해? 계속 공부해. 그런데 초등 때는 그냥 했는데 이게 중등 때니까 고등학교 다음에 고등이지. 네. 실감나게 공부해. 고등 거를. 그 다음에 시험도 안 봐. 그러면 여름방학까지 통째로 치면 6개월, 7개월이 돼. 6개월, 7개월은 얘네들은 잘하는 애들, 상위권들은 아싸, 땡큐. 다 줘야지, 단단히. 하고 공부를 해. 자, 그런데 공부 안 하더라, 하위권은 어떻게 되냐면 아싸, 땡큐. 아싸, 땡큐 시험 안 보지. 그래서 놀아. 놀아가지고 되는데 이 중2 때 보면 중2 때도 도형이니까 쉽지. 아싸, 그냥 할만하네. 그래서 그냥 해. 2학년. 그게 2학년 때 가서는 큰일 났어. 왜? 중1, 중2 수학을 동시에 해야 되고. 그지? 네. 중1, 2 수학을 동시에 해야 되고. 이제 얘네들이 실력이 한 학기 더 해갖고, 6개월을 더 해서 1년 차이가 나. 그러면 상위권하고 하위권하고는 절대 이제는 뭐라고? 하위권과 상위권이 역전이 불가능한 시기가 와버렸어. 이걸 안 하면. 이해됐어요? 네. 어? 아니 논리적으로 또 안 그냥 생각해도 그렇겠지. 이런 상황으로 되는데 이런 상황.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수업을 하고 활동을 해. 그럼 안 할 수 없으니까 즐겁게 해. 근데 이 활동 자체가 상위권 학생들은 요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실느냐가 중요하대. 왜?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가야 되니까, 입시를 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 생기부에 이걸 실으려면 활동을 악착같이 해야 돼. 공부도 뿐만 아니라. 아? 그런데 이 특목고를 가고 과거나 이런 데를 안 가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활동도 신경 안 쓰고 전적으로 실력 늘리는데, 실력 늘리는데 액기스를 집중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특목고 가는 애들은 그래도 조금 불리해진 거야. 이렇게 활동을 실어놓고 신경 쓰이니까. 근데 특목고 상관없다는, 실력만 키우겠다는 건 제일 유리한 거야. 그 다음에 하위권 아들은 활동하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거야, 즐겁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생기부에, 생활기록부에 실은 거를 예행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는 동아리 활동도 할 거고 짜줄 거고, 그래서 봉사도 당연히 하는 것만 하면 되고, 시키는 것만. 자율활동도 즐겁게 하면 돼. 근데 요는 요 활동을 너 특목고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인데, 어? 특목고 안 가고 실력으로 하고, 아니면 스펙이 하나도 없이 실력만으로 특목고 가는, 갈 수 있는데 가서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냥 상상고 같은 데 들어가서. 그치? 스펙이 많이 적어갈 것 같은데 아니야. 동일 점수일 때 가라는 기준이지. 성적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상관없어. 어느 정도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1학년 때 자유학기제에 만들어 놨던 스펙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는 아직도 결정 안 됐어. 특목고 갈 거니? 외고. 외고 쪽으로 갈 거니? 네. 오케이, 그러면. 근데 외고 쪽으로 갈 거면 과거랑 다르게 특별한 스펙 안 찾고 책 읽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됐지, 그러면? 네. 실력 싸가지고 외고 가자. 네. 아, 그럼 실력 초특급으로 싸서 외고 가자. 이 정도면 됐지?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찍을게, 좀 이따 할게. 문과인데 수학을 잘해요, 외고인데 수학을 잘해요 했을 때 도움이 뭐가 되나? 이해됐지? 네. 응? 고등학교 거? 그러니까 실력 짜서 외고 가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유학기제 활동 그냥 즐겁게 하면서 딱 끊어서 뭘, 실력의 대표적인 거 뭐? 수학. 수학 달리면 되고. 그지?
외고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예상해? 중국어과? 저. 중국어 전망 있는데. 외교관에서 중국 가고 싶어. 그럼 중국어과 하면 되는데. 중국어과 하고 외고관 시험 나중에 보면 되는데. 네. 중국어과를 갔다고 쳐봐. 네. 그러면 수학하고 네. 영어도 되게 해야 되거든. 네. 영어 하는데 너 정도 지금 수준에서면 중학교 3학년과 풀면서 개념은 다 고일 거 봐야 돼. 거기 그 수학 악마야. 수학 중독에 나오는 고등 거. 근데 개념은 나한테 다 물어봐야 돼. 그럼 이걸 빨리 끝냈어. 이걸 끝냈잖아. 네. 그러면 여름방학 때 아니 고등 수학을 끝내고 영어도 할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영어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곧 여름방학 때 자 외고를 간다고 했으니까 내신 잡는다고 치면 여름방학 내내 내신을 해서 한 번쯤은 탑을 끊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잘하는 상위권, 문정중학교 상위권이 어마무시하게 잘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신경 써서 한번 달려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라고 순수하게 고등학교 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중3 심화, 수학, 수학 심화, 중3 거 풀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하고 이 여름방학 때만 내신 집중기간으로 해나가면 되니까 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활동을 해서 생활기록부 실리는 거를 어떤 식으로 실리는지 좀 신경 써갖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의논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정말로 이게 자유학기 대해서 최상위권은 아싸 땡큐고 상위권도 땡큐인데 네. 하위권은 어차피 재밌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문제는 중위권이 이쪽으로 몰락하느냐 이쪽으로 올라가느냐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게 가겠지. 왜? 1학기를 다 날리면 2학기에 영향을 받고 1년을 날리게 되니까 상위권하고 1년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1년 차이 안 나게는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애들이 그렇게 고등학교 것만 하다가 내신을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하는지 헤맬 때 여기서는 올인해야 돼. 미안하지만. 응?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 버티면 2학년 거 이걸 했기 때문에 쫓아가게 따라갈 수 있어. 이걸 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알겠죠? 네. 어떻게 되어 가는지. 네. 근데 간단하게 중간 기말을 남대서 평가 같은 거 보고 그럴 거예요. 네. 근데 평가 기록하면 열심히 하면 돼요, 나름. 네. 근데 이걸 탑으로 맞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거 질문해라 이거 질문해라 하면 질문도 하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기부에 써줄 때 얘가 이런 게 훌륭하고 이렇게 써줘요. 네. 이해됐죠? 네. 그럼 됐나요? 이건? 네. 질문 없죠? 네. 중학교 자유학기제 뭐라고? 어떻게 공부하냐? 공부의 양극화를 만들 것이다. 됐나요? 네.